It may be, however.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에 끼어 있는 거는 그 다음 that 이하한 것이 얼마나 이러한가? 그런 거죠. Oh, transporting and triumphant thought. Transport 하면은 뭐 운반하다, 운송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텐데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이런 걸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보통 앞에다 뿅자를 붙이게 되는데 황홀하게 하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얼마나 황홀하고 and triumphant thought, 의기양양한 생각인가? 대디아한 것은 great grandchildren, grandchildren이면 이제 손자인데 great가 붙었으니까 이제 증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먼 후손이 되겠습니다. Of the present race, 현재의 종족들의 이 현재 이 사람들의 먼그 후손들이 may sometimes think kindly of the scribbler of bygone days. 이거 자기 얘기죠. Think kindly of, 친절하게 생각을 해줘요. 다정하게 생각해줘요. 누구 에 대해서, 이 지난 과거의 스크리블러, 작가에 대해서. 스크리블러라고 쓴 거는 작가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끼적거리라는 뜻이죠. 스크리블 하면은 끼적거리는, 그러니까 작가쟁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머스럽게 부를 때도 이제 그렇게 스크리블러 이렇게 할 텐데요. 지난 세월의 끼적거린 이에 대해서 때때로 다정하게 생각해 줄지 모른다는 것은 뭐할 때, to when the antiquary of days to come, 훗날에 antiquary, 골동품 연구가가 among the sights memorable in the town's history, 마을의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될 만한 사이트, 장소에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는 뭐였고요, 뭐였고요.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럴 때에 antiquary, 골동품 연구가가 you shall point out the locality of the town pump. town pump, 마을의 펌프죠. 마을의 펌프가 있었던 자리, locality. 거기를 point out,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여기에 옛날에 그 타운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운 펌프가 있었구나, 뭔가 다정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준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의기양양할까. 타운 펌프가 있었던 게뭔 상관이냐면요, 호소는 다른 그 단편 소설 중에서 A Reel from the Town Pump라는 게 있습니다. Reel 하면은 RILL인데요, 실개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운 펌프에서 이게 뭐 펌프를 물을 깃잖아요. 그럼 물을 쓰고 나면 거기서 쫄쫄쫄쫄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작은 실개천이 이제 됩니다. 위에서 물을 퍼서 마시면은 그게 갈증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쓰기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을 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의 펌프에서 흘러나오는 실개천, 이게 이제 호손이 자기의 문학적인 어떤 가치라 그럴까, 자리매김, 어떤 아이덴티티, 그렇게 생각한 면이 이제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타운 펌프, 마을의 펌프이기도 해서 읽는 사람들이 목을 축이거나 생각을 되새기거나 정서를 다스리거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운 펌프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모든 게다 잊혀져도 먼 훗날에 이 자리에 타운 펌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게 사라져도 있었던 자리는 남겠죠? 그 얘기만 해줘도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말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긴 The Custom House 부분을 이제 끝냈습니다. 작품으로 치면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쯤이 될 텐데, 작품의 내용보다도 읽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이제 많다고 그랬습니다. 스토리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묘사도 많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은 본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평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호손 전기 작가들은요, 세관직을 박탈당한 데 대해서 이 휘그당의 그 정적들, 그러니까 에너미들이죠, 안갚음하기 위해서 의도했다, 이렇게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올 헤스터의 본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우물하고, 이건 작가도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스턴하고 그림한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코믹하고 풍자적인 톤 같은 거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빼니 붙이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세관의 분위기가 좋은 글자 본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세관에서 겪은 작가의 어떤 소외나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있죠. 세관 전체적인 삶이라든지 세관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작가가 느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게
그나마 이제 왕따 분위기 같은 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원 글자 이야기는 그것을 몇배 튀긴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따돌림이나 비판, 사회적인 매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멀게나마 어쨌든 연관이 분명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호순이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여기에는 세관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미국 삶의 여러 양상들에 대한 지적도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뭔가 번영된 현실, 물질적으로는 발전해 가지만 뭔가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일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호순에게는 이제 늘 있었고요. 지금 해가는 일들이 인류의 단결된 노력이라 그럴까? 바람직한 노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삶하고의 거리 이런 거를 늘 이제 느꼈던 작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그런 생각과 정서의 문제가 주원글자 본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신 게 있을 텐데요. 주원글자 본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런 면으로 연결되겠구나. 뭐큰 연관, 작은 연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도 그런 연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